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주민 6천여 명이 대피하고 건물 200여 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는데요. 간신히 옷만 걸치고 집에서 빠져나온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대피소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낙성 기자입니다. 폭삭 주저앉은 새까만 건물 안에는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 여기저기 불에 타버린 주택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행히 마을 주민들은 어젯밤 이재민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옷만 간신히 걸치고 대피한 150여 명의 주민들이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거센 불길에 휩싸이는 집을 보며 부랴부랴 몸을 피한 주민들은 아직도 무서움에 온몸이 떨립니다. 고추 기계도 작년에 사고 온 것도 다 타고 완전히 재터미가 다 됐어요. 계속 울었지 막. 남편이 마을 이장인 임선희 씨는 불이 번지자 노인들이 대부분인 이웃 주민 15명을 도와 이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막 가슴이 막 불안하고 그렇죠 뭐. 제가 먼저 이제 모시고 다 나오고 남자분들은 거기서 불 끄고. 지금 이곳 이재민 대피소에는 150여 명의 주민들이 수용돼 있는데 불길이 울진 쪽으로 남하하면서 대피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울진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은 약 500명으로 울진 지역 마을 회관과 체육시설 10곳에 마련된 대피소에 분산 수용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여러 기관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대피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인데다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상태라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경북도는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재민이 많이 생기고 재산 피해가 많습니다. 그분들께 이로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이분들 지원에는 차별이 없도록.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고 6,200여 명이 대피했는데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